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1장 43절 말씀과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탕감받은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탕감받은 죄인에 대해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관점을 두신 것은 용서받음과 용서함 이 두 가지 중요한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해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청을 받아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에 대해서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 다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를 보면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며 왜 예수님을 그의 식사에 초대했는지를 알만합니다. 아마도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흠을 잡으려고 의도적으로 식사에 초대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있는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라고 주님은 이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손님을 초대했을 때 가장 먼저 발 씻을 물을 줍니다. 왜냐하면 거의 맨발이나 또는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덥고 마른 먼지와 냄새로 찌든 발을 물로 씻도록 하인을 통해서 발 씻을 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첫 번째 예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너는 내게 입맛 주지 아니하였으되 라고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님에게 이마나 손등에 입을 맞추는 것은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손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유대인에게는 세 가지 입맞춤 외에는 모든 입맞춤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입맞춤이 뭐냐면 첫째는 왕에 대한 위엄의 입맞춤, 두 번째는 만남,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입맞춤을 하는 것, 세 번째는 동족, 같은 동족끼리 입맞춤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역시 그 시몬이라 하는 바리새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서도 손님으로도 동족으로도 전혀 대우를 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손님의 머리에 감람류를 부어주는 것은 우리가 얼굴을 씻고 세수를 하고 스킨로션을 얼굴에 바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우나나 목욕탕에 가면 손님들이 목욕하고 나와서 머리에 바르라고 헤어젤이나 헤어스프레이를 제공하고 또 얼굴에 바르라고 해서 스킨로션을 제공해 줍니다.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이죠.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모셔놓고 전혀 손님으로서 대우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셔서 가장 귀한 손님을 대하듯이 정성을 다해 대접하시고 그리고 위엄과 존경과 품위 있는 호의를 베푸셨는데 그 호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 집에 초청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밥만 차려줬다. 식사만 차려줬어요. 식사에 초대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사랑과 존경의 입맞춤도 품격 있는 기름 부음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불쌍한 사람,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을 데려다가 밥 한 끼를 먹여주고 가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모욕적인 태도입니까?
그 시몬이라 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뭐하기로 작정했습니까? 모욕 주기로 작정했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전혀 손님에 대한 예우를 해주지 않고 그냥 밥만 먹고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손님을 모욕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조용히 그 모욕을 다 참으시면서 마지막까지 식사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의 어떤 여자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이와 같이 세 가지 존경과 경의와 품격이 있는 예우, 그 대우를 예수님에게 정성을 다해서 해드렸습니다. 그 여자는 발 씻는 물 대신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고 주님의 뺨에 입맞춤을 하는 대신 주님의 발에 입맞춤을 했고 감람류 대신 더 훨씬 비싸고 값진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푸대접한 것에 비하면은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마치 왕처럼 귀빈처럼 이렇게 대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죄지은 여자. 죄지은 여자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측한다면은 그 당시 우리가 여자를 향해서 죄인이다. 저 여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그 여자는 아마 좀 충직한 죄를 지은 여자가 아닌가. 창녀가 아닌가. 그 당시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접했던 장소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유명한 창녀가 아닌가. 아니면 그냥 이방 여자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굳이 이방인들이 무슨 창녀나 무슨 사기꾼이나 살인범이 아니고 악한 짓을 하지 않았어도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무조건 죄인이다 이렇게 취급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그냥 이방 여자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린 여자라고 마가복음 16장 9절,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정말 일곱 귀신 들린 여자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이 여자가 정말 막달라 마리아였다면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이방 여자,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는 이방 여자다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방 여자가 왜 여기 왔을까요? 아마도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마침 시몬이라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바리새인의 집에 왔을 것입니다. 이방 여자가 유대인, 그것도 바리새인의 집에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온갖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고 그리고 또 손가락질을 당할 텐데 그것을 다 감수하고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온 이유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자로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염치를 무릅쓰고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왔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자기가 예수님에게 해드리지 않은 예우보다도 훨씬 더 경이롭고 품격 있게 예수님을 대하는 이 이방 여자를 보면서 속으로 비웃었어요. 어떻게 비웃었느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건데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가만히 앉아있네? 그렇게 속으로 비웃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찌 이 여자가 누구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또 어찌 그 시몬이,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속으로 비웃는 생각을 왜 예수님이 모르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즉시
시몬 바리새인의 의중을 아시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면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 시몬이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잘도 해요. 아,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겠죠. 빚을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래, 네 판단이 옳다. 네가 말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조목조목 바리새인의 오만하고 거만한 행동을 따져서 나무라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이 나에게 푸대접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면서 아무 대접도 하지 않았지만 그저 밥 먹으라고 식사만 내놨지만 이 여자는 네가 하지 않은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나에게 대우를 해줬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비웃고 무시하는 이 무식한 이방인 죄인 여자는 긴 옷을 입고 이마와 손목에 경을 차고 손을 높이 들며 거룩하게 기도하고 모세율법을 읊어대면서 경건한 척하는 너보다 더욱 예의 바르고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나를 대접할 줄 아는구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왜 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알면서도 나를 푸대접하고 왜 이 이방 여자는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아는데 이렇게 환대하고 나를 극진히 대접하는 그 차이의 이유를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죄사함을 많이 받았으므로 더 많이 사랑하고 너는 죄사함을 받지 않았으므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세상의 죄인들의 죄를 사하려고 온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이 이방 여자는 죄사함을 많이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를 더 사랑한다. 나는 세상에 있는 죄인들의 죄를 사려고 온 메시아 그리스도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여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만하고 자기들이 잘나서 이렇게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잘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구원의 주 그리스도를 면전에서 무시하고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는 유대인들이었고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는 유대인이 죄인이라고 불렀던 이방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죄는 누가 더 많으냐면은 유대인들이 더 많았죠. 유대인들이 죄가 더 많다는 것은 알면서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세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또 오만 불손하고 교만하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더 큰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방 여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방 여자는 모세율법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죄값으로 친다면 오히려 이방인들이 죄가 더 적은 거죠. 그런데 반대로 죄가 적은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죄가 많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모르고 자만하고 교만하다 그 말입니다. 작은 은혜에 큰 감격과 기쁨과 사랑과 경외함을 주님께 드린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 죄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모세율법도 잘 알고 있고 또 아브라함이 자기네들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또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특권을 누리는 그런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더 큰 죄인이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 더 배은망덕한 죄인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또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빚진 종들의 빚을 탕감하여 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1만 달란트를 현재 시세로 계산한다면은 계산해 보면은 아마 엄청난 큰 돈이겠지만 그 값이 얼마인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단지 그 종이 평생을 갚아도 절대로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의 빚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 종이 평생 뼈 빠지게 밤낮 쉬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열심히 열심히 일해도 절대 갚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돈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종에게 네가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아라 하고 통지를 보냈어요. 그러나 종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고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인에게 가서 엎드려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갚을 거니까 제발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사정을 해서 엎드려가지고 주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좀 봐달라고 말을 했어요. 엎드려 절하며라는 말은 개가 강아지가 주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인의 발을 핥는 것, 주인의 발을 핥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 앞에 와서 주인의 그 신발을 붙잡고 거기다 코를 대고 키스를 하면서 주인에게 아양을 떠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제발 좀 봐주세요. 주인님께서 저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인님의 뜻대로 하세요.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갚겠습니다 하면서 그 주인의 신발에 코를 대고 키스를 하면서 막 봐달라고 막 그렇게 아양을 떠르니까 주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짠했어요.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간절한 마음을 보고 불쌍히 여겨 신발에다 코를 대고 키스를 하면서 제발 봐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그래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용서해 줬느냐? 불쌍히 여긴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어느 정도로 아프냐? 주인의 창자가 막 이렇게 울렁울렁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마음이 아파서 그 아픈 마음으로 긍휼함으로 빚을 탕감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정말 진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해 준 거예요. 이 종이 하도 좀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앞으로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주인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죽을 때까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주인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막 그냥 애걸복걸하니까 주인이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막 창자가 울렁울렁할 정도로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주인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참된 용서를 해준 거죠. 그런데 계속 그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 이 주인이 용서해 주겠다고 해서 그 1만 달란트의 엄청난 양의 빚을 용서받은 이 종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자기 친구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빚을 줬는데 빚을 얼마나 줬느냐?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자기가 주인에게 빚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계산해 보니까 한 600만 분의 1, 60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엄청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빚 탕감함을 받고 기분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야 이제 아싸 이제 나는 앞으로 이제 살맛이 나는구나. 빚을 다 탕감받았으니 이제는 내 빚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구워준 돈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친구들을 쫓아다니면서 몇 사람 친구한테 가서 데나리온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은 1만 달란트를 1억이라고 그러면은
1억 탕감 받은 사람이 친구한테 가가지고 10만 원 빚졌다고 막 닥달하는 거예요. 자기는 1억을 탕감 받았는데 친구한테 가가지고 너 10만 원 빚진 거 당장 내놔. 그러니까 나 돈이 없어. 뭐? 지금 네가 나한테 꾸간 지가 얼마나 되는데 왜 지금까지도 안 갚아? 왜 돈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친구 멱살을 잡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법정에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경찰서 가가지고 고발을 해버렸어요. 이놈이 내 돈을 띄어먹고 주지도 않는다. 당장 깜빵에 쳐넣으시오. 그래서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콩밥을 먹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악합니까? 나중에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을 탕감해준 주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주는데 그놈이 자기 친구한테 가서 100데나리온 빚을 달라고 하면서 100데나리온 빚을 갚지 않은 친구를 잡아다가 감방에다 쳐넣어서 콩밥을 먹였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주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나는 진심을 다해서 내 창자가 막 감동이 되어서 창자로부터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그놈을 용서해줬는데 그놈은 인정사정 없이 잔인하게 그것도 100데나리온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안 갚는다고 자기 친구를 갖다 깜빡이나 집어넣어서 이놈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하면서 주인이 와가지고 종을 다시 불렀어요. 무효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용서해 준 것이 내가 너에게 빚을 탕감해 준 것은 이제 무효야. 다 갚아. 1만 달러도 다 갚아. 그래가지고 이 무자비하고 인정사정 없는 이 종을 깜빡이나 집어넣어 버렸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그 내용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는 바로 유대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비하면 훨씬 죄가 적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같은 자식이다, 죄인이다,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그러면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리고 비난하며 용서할 줄 모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빚진 1만 달란트를 다 갚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 갚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누가복음 7장의 바리새인,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이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여자, 그 죄인이다. 이방 여자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누굴 보고 죄인이라고 하고 누가 누굴 보고 빚을 갚으라고 정죄를 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대역죄인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셀 수 없이 받은 유대인들이었고 이제 겨우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존경과 영광과 경외를 드린 이방 여자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구원받기 합당한 자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우기고 남을 정죄하고 우습게 보는 자는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짐승과 같다. 진짜 존귀한 자는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구원자, 최고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우리 그리스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진짜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심으로 알고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자가 진짜 존귀한 자다.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세상에서 못 배운 자이고 세상 권세자들에게 천대받고 세상에서 전혀 유명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바리새인이 아니고 낮고 천한 이방인 여자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진심으로 예수님에게 모든 경배와 존경과 영광을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